네, 니켈 커버와 지브라와 비교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니쉬는 메탈릭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오늘은 이누 씨가 옷을 이 메탈릭하게 입고 홍기통대? 약간 이런 느낌? 예. 네. 딱 저 뒤로 돌리고 뒤로 돌리면 노란색도 있습니다. 예, 네, 메이플렉 때문에. 아, 그러네요, 이렇게. 네, 형 건데 이거? 하겠네. 야, 쉑터를 이거 사면 되겠네. 쉑터를 달래는 말이죠, 저게 이제. 나도 좀 줘. 자, 예쁩니다. 네. 예, 어쨌든 메탈릭이나 헤드 매칭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이제 한 20만 원 정도가 네, 가격이 오른다고 네. 하는데 여기 이제 319만 원입니다. 틸그린 이 청록색에 메탈릭 피니시가 되어 있어서 다른 것보다는 약간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좀 눈에 띄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 하나 더 이번 그룹에 들어온 게 레이크 플라시드. 모자색이랑 똑같네. 그러게, 오늘 딱 내 거야. 한 거네 이거.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쟤도 네.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가 약간 메탈릭 같잖아요, 느낌이. 네. 근데 쟤는 모델명에 메탈릭이 안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얘만 지금 틸 그린 메탈릭이고 쟤는 그냥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 모델이에요. 근데 반짝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걸 가져가시면은 메탈릭 같은데 가격은 더 싼. 19만 원. 저거는 299만 원이니까. 20만 원이 20만 원 싼 거야. 299, 319 이러니까 네. 오, 나는 반짝이는데 20만원을 절약하겠어. 그러면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 가져가시고 나는 오리지널 메탈릭 청록색이 좋아. 이러면은 요거 20만원 더 주고 가져가시면 뭐 되겠습니다. 뭐 저처럼 뭐 빨간색, 뭐 파란색, 네. 뭐 저기 하늘색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뭐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을 봤고요. 오늘의 시연 기타는 틸그린 메탈릭이 네. 이 친구입니다. 네, 비싼 걸로 해. 자, 이게 지금 그 같은 파사 되는데 지난 시간에 그 커버가 있었고 이번 시간에 커버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따가 그 1단에다가 딱 놓고 두 개를 비교 시연해 갖고 사운드를 뭐가 다른지 한번 확인을 하는 실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기 아홉 번째네요. 아, 그렇군요. 네. 009군요. 009. 얘는 009입니다. 네, 007. 007. 007. 007 리미티드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뒤에 그냥 알아서 007 써 있으니까 올해 007 개봉하죠? 시리얼. 네, 맞대. 올해 개봉하죠. 올해 조금 개봉하죠. 조금 11월 말에. 네. 11월 말에. 이번에 이제 007 차기작 나오니까 그거 네. 나올 때 이거 하나 네. 사가시면서 네. 아, 나 007 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자, 가시죠. 노 타임 투 다이다. 노 타임 투 다이. 네.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수습이 안 돼가지고 왜 아무도 옆에서 안 도와줘? 어디까지 개소리라? 말려줘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이제 말릴 생각 없어. 말려줘야지 내가 그만할. 아니 그 틈새가 있어야 도와주지. 뭐라는 거야 진짜. 자, 알겠습니다. 네. 스펙 살펴볼게요. 네. 319만 원.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39kg. 두께는 43+2mm. 12 프레트 뒷둘레는 76mm입니다. 바디는 엘더의 컨투어드 4볼트 하드락 메이플렉 그리고 커스텀 C쉐입의 빈티지 사틴 피니시가 적용되어 있고요. 쉑터 힙샷 스태거드 락킹 튜너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라프텍 너트의 42.418mm의 너트 너비 가지고 있고요.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가 있네요. 얘 진짜 좋다. 지판 공률 반지는 355mm, 스케일 길이 648mm 그리고 프리미엄 저먼 실버 프렛 22프렛까지 있습니다. 요게 파사데나 플러스 지브라 브릿지 픽업에 미들과 내기 파사데나 VS1 싱글 코일 픽업이 들어가 있고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역시 탭핑이 됩니다. 근데 탭하시면은 저게 이제 그 코일 탭이 아니고 스플릿으로 아예 갈라지고요. 네. 5A 픽업 셀렉터 총 7단의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죠. 쉑터 풀크롬 트레몰로 브릿지 그리고 레이크 플러시드 블루와 틸그린 메탈릭 색상으로 네. 출시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를 우리 일단 실험 먼저 하고 네. 넘어가 보죠. 네. 1단에다 놓고 바로 주세요. 네. 바로 줄까요? 네. 지금 방금 되게 진한 소리가 났는데 네. 얘가 더 부드럽네요. 저게 좀 더 짱짱한 네, 느낌인데 짱짱하죠 네. 지금 짱짱한데 이게, 아, 이게 좀 더 엣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전 뚱뚱한데요 좀? 네, 그렇죠. 아, 네. 네, 더 뚱뚱한 전체적으로 걸로. 무게감이 좀 더 네. 이게 좀 강하게 밀고 나오는 느낌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저게 보니까 픽업 커버가 있는 게 아무래도 톤을 살짝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특히 뭐 니켈은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데 크롬 같은 좀 무게감이 있고 두꺼운 그런 재질 같은 경우는 많이 잡나 봐요. 네, 하이 때 여기 이렇게 사운드가 조금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좀 있다고 해요. 지금 보니까
픽업 뭐 커버가 있고 없고가 뭐 볼륨량의 차이를 크게 뭐 나타내거나 이러지는 네. 않는데 약간의 그냥 톤의 어떤 패탐에 네. 좀 살짝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엄청나게 막 대단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우와 이건 커버가 아 없는 소리가 나네 막 이런 건 아니고 이건 완전 있는 소리야 이런 정도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취향에 따라서 와 이렇게 와 이건 픽업 커버가 없는 소리잖아 진짜 와 이렇게 써 진짜로 그 정도로 액션을 한다고? 어, 그 정도로 할 그런 정도가 아니니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야. 아, 그럼 차이가 나면 그렇게 한다고? 차이가 차이가 이렇게 한다고? 이건 메이플 진짜로? 그죠. 메이플 로즈우드 차이 나면 그 정도 반응할 수 있어요. 우와 메이플이야. 우와 메이플이네. 커버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아닌데. 사운드 들어볼게요. 서로 물고 뜯고 난리 났구만. 이게 험버커고요. 이제 스플리트. 오, 좋다. 아, 파사나데 뭔가 정말 매력적이네요. 바꿔달라 그래. 아. 파사나데. 정갈하죠. 근데 이제 소리 안 멍청하고 되게 비비드해 엄청 그거죠. 좋습니다. 뽑을게요 또. 와 진짜. 제 거는 좀 부드럽거든요 이거보다. 이거는 되게 선명하게 그 발색이 엄청 잘 된 화면 같은 그런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미드 픽업입니다. 뭐 걸린 것 같아. 형 거 팔면 이거 살고 돈 남지 않나? 어 남지 그죠? 남 남지 않을까? 어. 그러니까 빨리 네, 마샬 바꾸겠습니다. 빨리 팔아. 아 마샬이랑 궁합이 근데 다음부터는 시연할 때 마샬로 해야 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 하프톤에서 궁합이 확 좋죠. 네. 좋아요. 막 돌비 저 앰프 앞에 앉았잖아요, 제가. 네. 돌비 서라운드 효과가 나. 이렇게 들려 이렇게. 이게 옷, 그 쟁반에다 옷구슬 구르는 네, 네. 옷 옷구슬. 네. 아. 이게 이런 톤을 좋다. 들으면 우리가 메이킹 됐을 때 어떤 소리가 날지가 상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정말 그냥 이 패시브 소리가 너무 좋아. 네. 이런 거. 여기다 공간계만 얹어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동했던 그 사운드 나온 네. 거죠. 공간계만 살짝 얹어주세요. 잠시만요. 아, 너무 좋아. 이런 거. 막 양쪽에서 들린다니까요. 아 좋다. 아 좋네요. 자 여기서 그냥 바로 메이킹 해볼게요. 네. 마샬에서 그냥. 네. 와, 캠퍼 사운드 좋다. 진짜. 와. 아, 볼륨 패드 고장 났네요. 여러분 심지어 컴프레서도 좀 안 걸었거든요. 컴프레서가 보드에 없어요. 아따 좋다. 이거 바로 이게, 팬더. 바로 이게 인우형이 좋아하는 소리잖아요. 네, 바로 팬더. 네. 이런 소리 겁나 좋아하죠 제가. 네.
왜냐면 또 이런 소리가 또 존 페트루치가 또 잘 잡, 기가 막히게 잘 잡죠. 그리고 뭐 데너프, 뭐 네. 마이클 탐슨, 마이클 란도. 아이 좋다. 멋지다. 아, 마샬 게인 들어볼까요? 아이고. 형 이번에 좀 바꿔봐요. 저기 이제 진짜 팔아야지. 멋있다. 좋은데? 자, 요거 썸네일 갈게요. 나 좋은데? 나 좋은데? 아, 이거 예. 어느 날 잘 어울린다. 진짜 갖고 싶다, 진짜로. 진짜 쳐보니까 잘 어울린다. 쫙쫙 감기네요, 이게 진짜로. 네, 이게 확실히 또 치기도 뭐 나는 되게 디자인도 좋아, 이거 메탈. 그러니까 너. 가져갈까 그냥? 네. 이거 형, 자 뮬에 조만간 메이플렉 앤더슨 올라오면 여러분 임의원 거니까 연락 주시고 네. 좋은 거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거래. 미니언버거 3개 달려 있는 모델입니다. 네. 그거 요즘 구하기 어려워요. 네, 쿨 거래 하시죠. 네. 자 오늘 이렇게 네. 제가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틸그린 메탈릭 오늘 네. 같이 봤고요. 은총 씨 뭐 시험 멋진 거 하나 듣고 와서 네, 네. 바로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시죠.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뭐 지난 시간에 워낙에 뭐 저희가 좋았던 그 사운드가 여기서만 그대로 나오고 네. 있고, 그리고 가격이 20만 원 올랐지만 사실 올라도 아직도 너무 싼 가격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뭐 여기서 점수의 변동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네네. 들긴 드네요. 저도 똑같은 생각. 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일곱 가지 톤이죠? 네. 메탈릭 레인보우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메탈릭 레인보우. 네. 여러분, 뮬 거래장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 줄 평입니다. 네. 인형 뮬 거래장터에 인형 기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파사데나 홀릭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전 빠졌어요 지금 파사데나 네. 사운드에. 그 미니언 보컬 시대는 갔어요. 아 예. 네, 간 거 알고 있었어요. 예. 근데 형도 약간 그게 너무 그 좋긴 한데. 아, 너무 그 오래 치고 그걸로만 하니까. 너무 팝스러워서 좀 약간 이제 심심하다. 질려서. 심심하다. 네, 맞아요. 질리고. 근데 이런 되게 이런 막 비비드한 어떤 막 생동감 있는 컬러감이 느껴지는 이런 사운드를 치면은 되게 엄청 신날 것 같은. 신나고 느낌. 또 그리고 오랜만에 기타 좀 한 몇 시간 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니언 보컬 그 앤더슨이 네. 다 되는데 네. 진짜 싱글은 아니니까. 그치. 뭔지 알죠. 프론트. 그리고 진짜 험보커도 아니야. 진짜 험보커도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진짜로. 그게 있어. 뭔가 다. 다 80-90점 이상 되는데 100점짜리 사운드 내기가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은 이걸 너무 잘하는 게 나도 그 기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타 되게 오래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다 95점 맞아. 근데 이렇게 정말 하나하나가 되게 정말 너무 싱글의 매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막 그런 픽업 사운드를 들으니까 되게 막 설레는 콤보가 팍 터지고 굉장히 설레네요 오랜만에. 네. 자, 이것도 점수 변동 없으시죠? 네네네. 네, 볼트 하겠습니다. 10점. 은총 씨만 일어나는 거죠? 네.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아니요, 들으면서 일어날게요. 들으면서. 네. 역시 공식 아티스트 다 네. 하시는 걸로. 암이라도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암이라도. 네. 자, 네. 그럼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인우 형이 곧 진짜 기타를 팔 것 같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입니다. 기어타임스.